안녕하세요. 현실 스타일러입니다. 착하여. 자, 오늘은 나이키 NRG 세팅 봄버 리뷰 함께 살펴볼 건데요. 작년에 발매되어 큰 인기를 끌었던 나이키 M NRG 트랙 자켓의 겨울 버전으로 날이 쌀쌀해지기 시작하는 10월 중순부터 초겨울까지 입기 좋고 나이키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관심있게 볼만한 기본 봄버 자켓이라고 할 수 있는 나이키 NRG 세팅 봄버 자세한 리뷰와 국내판, 해외판 사이즈 비교 그리고 코디 예시까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제품 이름은 나이키 NRG 솔로 수시 세팅 봄버 재킷으로 컬러는 블랙과 라이트함이 두 가지로 나왔고요. 사이즈 또한 국내판은 아시아핏, 해외판은 US EU핏으로 다르게 나왔고 국내판 기준 정식 발매가는 22만 9천원인데 한정 발매된 제품이라서 현재 정가로 구매하는 건 물론 어렵지만 아직까지는 나이키 M NRG 트랙 자켓처럼 리셀 프리미엄이 많이 붙지는 않았고 컬러와 사이즈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20만원 후반에서 30만원대에 구할 수 있어요. 디테일을 살펴보면 우선 겉감 원단은 세팅 봄버라는 이름답게 약간의 광택이 느껴지면서 부드러운 촉감의 폴리 소재로 되어 있고요. 메쉬 안감으로 되어 있는 NRG 트랙 자켓과 달리 저온수에 폴리솜 충전재가 들어가 있어 도톰하면서도 보온성이 꽤 좋은 느낌이고 그 외의 디테일은 NRG 트랙 자켓과 똑같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왼쪽 가슴 부분 나이키 수우시 자수 로고가 들어가 있으면서 레글런과 드롭 숄더 라인이 함께 들어간 어깨 부분의 절개 스티치로 포인트가 되고요. 지퍼는 메탈 소재의 원웨이 지퍼인데 지퍼헤드 손잡이 끝부분에 엠보싱 디테일이 있어 그립감이 좋고 주머니는 안주머니 없이 바깥쪽에 지퍼로 잠글 수 있는 주머니가 양쪽에 있는데 앞부분이 아닌 옆구리 부분에 있어서 주머니가 그만큼 깊다는 특징이 있고요. 몸판 밑단과 소매단은 텐션이 강한 고무밴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국내판의 경우 미디움을 피팅했는데요. 품이 상당히 넓으면서도 기장은 길지 않은 나이키 NRG 특유의 가오리 오버핏이라고 보시면 되고 소매통은 넉넉한데 소매기장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소매시보리가 확실히 타이트한 느낌이에요. 연한 톤의 라이트아미 컬러가 흰 티셔츠, 그레이 컬러 조거 팬츠와 상당히 잘 어울려서 편안한 무드의 스트릿 코디를 연출하기 좋고요. 품이 여유롭다 보니 맨투맨, 후드티를 껴입기도 좋은데 나이키 NRG 후드티, 맨투맨과 특히 궁합이 좋고 기장이 길지 않아서 티셔츠를 레이어드한 뒤 와이드 연청 데님과 함께 캐주얼한 코디를 연출하기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해외판 US EU 미디움을 피팅했는데요. 가슴 둘레는 국내판과 큰 차이가 없는 느낌이지만 총장과 소매 길이가 확실히 여유있고 무엇보다 소매 시보리가 많이 타이트하지 않은 느낌이에요. 기본 흰 티셔츠에 넉넉한 핏의 스웨트 셔츠를 매치해 심플하면서도 포인트가 되는 코디를 완성할 수 있고요. 역시나 품이 여유롭다 보니 오버핏 상의를 껴입기 좋은데 나이키 NRG 스웨트 셋업과도 물론 궁합이 좋고 보온성이 꽤 좋아서 레이어드만 잘하면 초겨울까지도 충분히 입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나이키 NRG 세팅 봄버 리뷰 함께 살펴봤습니다. 착용한 제품, 코디 정보는 영상 더보기란을 확인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현실적인 스타일링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뿅!